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굉장히 독특한 걸 할 겁니다. 여러분들 3D 펜 아시죠? 3D 프린터도 있고 3D 펜도 있는데, 오늘은 바로 3D 펜으로 통발 유튜버인 보건님이랑 바로 통발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약간 대결 구도로 할 예정인데, 이 통발을 만든다 약간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우선 3D 프린터는 여러가지 제품, 여러가지 물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응용해서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오셨다고 하니까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렛츠 기릿!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뭐 대책 없어요. 그냥 합니다. 할 수 있죠? 이거 잡히는 거 맞아요?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우선 사긴 샀는데 잡힐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저는 좀 색깔 튀는 거 좋아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이 색깔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뭐 미끼가 다 해줄 거라서 이 색깔로 바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만들 건데 제 실력 아시죠 여러분? 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아, 줄이 짧아. 잠깐만, 이거 줄 탓이야. 아이, 잘 만들었다. 완성! 여러분 어때요? 느낌 있죠? 왠지 느낌 좋죠? 저는 만약에 잡으면은 악어밥 다 죽었을. 이제 마지막 틀이에요. 저는 약간 직사각형의 통발을 만들 거라서 지금 네 번째 면을 만들고 있어요. 야, 이거 시간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나이스! 네네네네네, 떼, 통발, 틀 완성! 자, 드디어 한 면을 채웠습니다. 튼튼데스. 튼튼해요. 지금 촘촘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장의 카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충분. 자, 두 면. 이제서야 두 면. 세 번째 면. 완료! 자, 드디어 여러분들, 네 개의 면을 다 채웠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생각외로 촘촘하게 해가지고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커요. 물론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의 친구들은 안 잡을 거예요.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야 뭐야, 거의 예술 작품이야. 와우, 오, 잘하시는데요? 미적 감각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기술 하나 발견했어요. 새로운 재능. 자, 이제 입구를 만드는 건데 이게 점점 좁아져야지 물고기가 처음에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 끝으로 여기로 해서 통발 안으로 들어가고 탈출할 때는 통발 이제 구멍을 못 찾게끔 작게 만드는 거예요. 나름 과학적인 원리. 완벽해. 여러분들 절대 모양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 얼마나 잘 잡는가? 실적.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완성해 가는데 생각외로 완성도가 기가 막힙니다. 보이시죠?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거 대충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못 나와요. 야, 진짜. 자, 여러분 지금 보건님이 만든 통발인데 엄청 튼튼해요. 장인입니다, 장인. 아, 제 거랑 좀 다른데? 느낌 있죠? 와, 입고 여기 물고기 엄청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 나 한 번만 넣겠습니다. 크기 한 번. 오케이, 한 번만 넣어도 돼요. 크기 한 번. 네, 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어우, 냄새! 그거 구수한 냄새가 아주. 그 냄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냄새? 근데 약간 구수해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네. 부르님 스타일 같아. 구수하다, 구리다, 약간. 완성! 완성, 짜잔! 제 안에 미끼 다 넣었고요. 된장 미끼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그거 넣었으니까 무조건 나와요 진짜. 자, 우선은 이제 보건님 위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저는 느낌이, 네, 약간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풀숲, 풀숲 쪽에 애들이 숨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풀숲 쪽에다가 넣겠습니다. 거기요? 네. 오, 야, 씨, 이거 진짜 들어갈까? 몰려라. 저는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오, 여기 저기 큰 거, 오, 야, 큰 거. 여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데 이거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내가 질 것 같은데? 야! 오케이 보세요 들어가죠? 이거 어떻게 꺼내시려고요? 아 일단 장화 있어요. 장화 신고?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애들 다 오려고 오다가 지금 보거시가 움직이니까 지금 깜짝 놀라고 피하는데 벌써 끝났어요. 게임 오버. 1시간 왠지 느낌 내가 질 것 같은데? 1시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보시면은 발자국 있거든요? 어? 왜 이렇게 커? 동물 발자국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바로 옆에 바 있잖아. 계속 있잖아. 여기. 멧돼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무서워. 우선 통발 위치 옮깁니다. 하는데 네. 이따 꺼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저 그냥 바로 요 앞에다 할게요. 오케이. 근데 어차피 올 거예요. 여기다 해놔도 냄새가 좋아서. 예. 네. 오너라. 걸로 옮기시는 거죠? 네, 처음 여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동 금지. 이동 금지. 자,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러 왔거든요. 지금 몇 시간 지났죠? 2시간, 3시간 지났나? 3시간 넘게 지났어요. 밥 먹고 이래가지고. 봐요. 오, 있다. 제발. 있어요? 껴있어. 빨리 들어와요, 빨리. 같이 하려고. 오, 뭐야? 있어. 구멍이 커서 빠지네. 바로 빠지는데. 바로 빠지는데 있긴 있어요. 몇 마리야, 맞다. 와. 와, 신기하다. 야, 이게 잡히네. 이거 근데 뜯으려 그러면 가위로 잘라야 되나 사실? 어디 잘랐나요? 저 앞면만 잘라주세요. 이거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앞면만. 아 여기 잘라주세요. 여기. 아 너무 다 신중하게 했는데 여기 여기 깨졌다. 여기 잘라주세요. 한 번 더 해보려고. 뭔가 아쉬워. 피레미랑 각시붕어 이게 각시붕어. 아 이게 각시붕어예요? 네 이게 각시붕어고. 그리고 이게 피레미 같은데요 다. 그냥 피레미예요? 네 마리. 뭐야 새우까지 잡혔어. 새우? 새우. 와. 생이새우. 새우는 대박 아니에요 이거? 어 대박 아니에요. 아 어떡하. 내 건 더 기대되는데. 얘네 그냥 바로 방생해 줄 거야? 네. 통도 없다. 바로 방생해 줄게요. 자 제 건 이쪽에 있거든요. 지금 아이요. 잠깐 고프로 좀 빼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과연. 오! 대박! 아니야. 근데 여기 막 껴있어 애들이. 오 여유 많다. 와. 제 건 좀 쬐깐한 것도 많이 잡혔어요. 쬐깐한 거 많은데 옆에 다 껴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와, 잡았다. 내 게 더 많네. 촘촘한 거를 노렸는데, 진짜 딱 촘촘하게 됐네. 야, 다 떨어져, 근데. 이게 여기서 자다가 걸렸네. 야, 와.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앞에 파닥파닥 거리는 거. 아, 이게 근데 좀 아쉽다. 이게 더 촘촘하게 하면은, 지금 여기 다 떨어졌어 지금. 내가 볼 땐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양반 통발의 개념보다는 그냥 은신. 하우스 은신처. 쉐어하우스. 지금 한 10마리는 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손에 들은 것만 해서는 작은 피레미랑 진짜 딱 각시붕어. 각시붕어. 네 각시붕어 새끼들. 아 이거 4시간만 들었는데.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포인트였어 너무. 잠깐 이거 우선 풀어줄게요. 여기 얘는. 안에 또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떨어졌어 방금. 지금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지금 한 10마리 될걸요 지금. 부모님 이겼네 확실히. 우선 고프로 찍혔을 수도 있으니까 이따 고프로 한번 보고 얘는 바로 풀어줄게요. 어 손 올 것 같아. 다 갔어. 올 것 같아. 근데 여기 아직 많아. 살려줘야 돼. 하나. 뭐 그냥 보기도 전에 제가 잡는데요? 둘. 아 역시 이런 거는 또 이게 일각은 있죠. 가리니신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13마리 잡아가지고 보원인 가분이 승리. 오 이거 큰 거 있다. 크다. 이거 큰 거 맞죠? 네 피레미.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0마리 잡은 거 같고 지금 심지어 얘는 와 이거 올리다가 나가려고 했어. 꼈어. 그래 이거지 약간 그물 통발. 자 무튼 해서 오늘 이렇게 3D 통발 한번 만들어서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만원짜리 통발 사서 하세요 제발. 제발. 아 뭔 고생이냐.
이거 만드는데 4시간, 기다리는데 2시간, 이동하는데 1시간.